가서 분양하고 남는 것은 이게 그런 또 목표도 갖고 계시지만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 지금 열심히 또 활동하시는 거 있잖아요. 네. 대놓고 한번 홍보 한번 하시면. 저는 사실 그 요즘 워낙 빠른 속도를 중요시하는 시대다 보니까 네. 많이 놓치는 게 뿌리하고 근간, 그 자기의 자존감. 그 우리 보험인들은 자존감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뭐 저는 지금 현재 지점 몇 개를 거느리고 있는 대표 지점장으로서 많이 모자란 부분도 있고 나름 뭐 잘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제 목표인 캡티브 제의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 미국의 유명한 캡티브 제의, 유럽의 유명한 캡티브 제의처럼 꼭 만들어 갖고 우리 동료들과 함께 세월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것도 상속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주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보험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. 그래서 막 이쪽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도 많이 연락을 주시고 원성현 선배님처럼 저처럼 이런 그 선배님들한테 많은 조언을 듣고 좀 시간을 늦춘 다음에 뿌리부터 배워서 보험 세일즈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생명 보험인들이 많이 탄생했으면.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 두 번째 책인 요 시간의 밀도 많이 그 좀 사서 읽어봐 주시면은 제한테는 큰 도움은 없지만 기부하실 거예요. 예, 기부할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영업하시는데 꽤나 많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자부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그 우리